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거 맞죠? 네, 밝아지고는 있고 따뜻해지고는 있네요. 그렇죠. 네. 누구세요? 짠입니다. 네, 짠하네요. 네,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분 누구세요? 네, 유진 마녀입니다. 유진 마녀. 네. 아,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셨죠? 해보시니까 하실만하세요? 저는 할 만한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지는 전잘 뭐, 모르겠어요. 마녀는 원래 마법을 쓰는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네. 반응하는지 신경 안 쓰고 항상 마법을 써요. 네. 저는 그 마법이 싫어요. 마법을 자기에 뿌리지 마세요. 그러면 안 써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왜 괜히 생각하는 척 하세요? 마녀 사냥당할까 봐. 아, 그럴 때는 써야 되는 게 흑마법이에요. 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분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박사님의 상담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 WPI에 대해 궁금해서 박사님이 쓰신 책도 찾아보고 방송 등도 찾아 들으면서 이해 못한 제 안의 갈등과 주변의 징글징글했던 인간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어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제 개인 문제는 아니고 오빠 가족의 문제 때문에 조언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위로 10살 터울지는 오빠가 있는데 노총각에 장가도 안 가고 해서 부모님 속썩이다가 늦게 장가를 들었거든요. 제 오빠지만 정말 사람이 착하기만 하지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좀 무뎌서 제가 동생이라도 오빠를 많이 챙겨야 할 때가 많아요. 제 올케 언니는 베트남 출신입니다.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지요. 오빠는 40대 후반, 올케는 30대로 10살 터울이지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해서 초반에는 오빠 부부도 힘들어하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가족들도 좀 불안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새언니가 워낙에 사람이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금방 한국말이 늘더니 지금은 주변 이웃들과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오빠하고도 전보다 훨씬 마음을 잘 나누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이쁜 조카까지 낳아서 잘 기르고 있고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가게까지 차려서 베트남 식당을 시작도 했어요. 전더 이상 문제는 없겠구나 했었는데 요즘 서로 자꾸 투닥투닥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 문화 차이, 나이 차이, 생각 차이라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데 서로 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빠 부부와 비슷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재정 상담을 해주신 분의 블로그가 있길래 이거다 싶어서 상담 의뢰를 했죠. 몇 번의 상담과 재무 설계를 다문화 가정 정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무 상담 이후에 오빠 부부는 좋았다고는 하지만 눈치는 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정말 이 재무 상담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오빠 부부에게 필요한 상담은 어떤 것인지 박사님께 여쭈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오빠 부부가 받는 재무 상담 자료입니다. 현재 지출 구조에서 월 소득은 남편 190만 원, 아내 사업 소득 80만 원이고요. 그래서 총 지출은 250만 원이네요. 월 10만 원의 적자인데 이것을 재무 상담을 받고 나니 생활비를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월 10만 원의 흑자가 나는 구조로 바꾸어 주었다고 하네요. 이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분명 오빠 부부 사는 것은 더 힘들어지게 된 것도 같아요. 사실 오빠가 불만을 가졌던 것은 새언니가 베트남 식당을 차린다고 전세 보증금 4천을 빼서 새로 돌려서 사는데 한 달에 겨우 80만 원을 버는 상황이라 그냥 가게를 접고 일을 다니면 최소 100만 원은 더 벌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언니는 반대로 이제 시작해서 단골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 하니 장사를 더 하는 게 좋고 월급 받아봐야 미래가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더군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오빠 부부의 삶은 어떻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정말 박사님께 묻고 싶어요. 서로 잘 살아보려고 투닥거렸던 것인데 이런 경우 재무 설계 상담은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박사님, 언니가 가게를 계속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월급을 받으면서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재무 설계를 해주시는 분은 오빠 부부 둘의 1차 목표 설정이란 걸 해줬는데 그게 노후 준비라네요.
그 다음이 양육비와 집 장만이다 라고 해줬대요. 결국 오빠 부부는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해서 오빠는 식당을 하는 걸, 새언니는 노후 준비를 1차 목표로 삼기로 정했다네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상해요. 황심소를 통해서 개인 상담들을 들으면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뭔가 둘이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나이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오빠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언니는 양육비, 집 구입 등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오빠랑 언니랑 각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너무 다 각각의 입장이 이해가 되니 뭐라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박사님, 이런 문제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네, 황심소에서 제가 다루는 상담은 인간의 삶의 문제나 인간과 관련 모든 것은 다 상담의 대상이 돼요. 박사님은 첩첩 박사님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 갑자기 매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저 상황 들었나요? 다 가능하시다면 첫첩 박사님이 맞죠? 그렇죠. 이 상담 지금 이런 재무 관련된 거, 경제에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된다고 그랬어요.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 못 믿겠다는 주로 이야기하는 짠 선생은 내한테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아,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담배도 있어요? 듣는 분... 듣는 분들, 청취자들의 마음을 대변해보고자. 아니, 재무설계는 재무설계자가 전문가가 해야지 라는 소리를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도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돼요. 사람의 상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나의 상담의 대상이 되고 상담할 수 있는 이슈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재무설계는 사람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돈 쓰는데 마음이 있죠. 그렇죠. 네. 이분이 일단은 언니네 가게를 계속 하는 게 맞냐 아니냐도 한번 물어보신 게 있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언니는 가게를 계속 해야 돼요. 언니가 가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리를 잡혀가고 있고 그동안 노력한 게 있고. 네. 월급 받아봐야 미래가 없지 않냐. 미래가 없지 않냐. 알겠죠. 있고. 왜 지금 오빠네 부부가 지금 싸운다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지금 돈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재무설계 하는 것까지 연결을 해주셨는데, 이 부부 두 분은 지금 서로 원하는 바가 달라서 싸우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 재무설계사 분은 뭐 노후 준비를 하라니. 뭐 이 정도 얘기는 사실 김생민 씨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오, 훌륭해요. 그러네. 여기 돈 줄이는 거, 10만 원 줄이는 거. 네, 이거 그냥 결국으로, 지출 줄이라고 하는 거. 20만 원 줄이라는 거밖에 없긴 했네요, 진짜.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포인트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있는 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황심소에서 본인은 배웠는데, 과연 오빠 부부는 지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왜 문제였을까, 이 생활계획, 경제계획이 좀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다. 사실 이 남편 한 달에 19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부인 80만 원 벌면 270만 원은 보통 애 키우는데 이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무리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편안하게 사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또 보니까 이 재무설계 하신 분이 이분의 현재 지출 구조 그랬더니 실제로 한 달에 270만 원을 버는데, 재미있게도 전체로 보면 이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그 지출을 하고 있어요. 네. 20만 원을 그러면 줄이시죠 해가지고 생활비를 6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딱 줄여가지고 그랬더니 10만 원 적자에서 10만 원 흑자로 바뀐 거야.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거는 이분의 여러 가지 지출에서 금융성 상품이라 가지고
보장성 보험에 한 달에 45만 원을 내요. 보장성 보험에 45만 원을 낸다면 실제로 본인의 월 소득의 거의 20%에 되는 거를 보장성 보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후 준비를 목표로 그렇죠. 하는 거죠?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월 소득의 20%를 보장성에 집어넣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조금 느낄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정작 그 보장성 보험의 대상이 될 때까지 본인이 거쳐야 하는 불편함과 삶의 고통은 아마 엄청날 거예요. 행복을 유해시키는 그렇죠. 행복을 유해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삶을 사는 아주 전형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본인의 소득에 지금 월세를 25만 원 정도를 내고 사시는 분인데 그거에 거의 두 배나 되는 걸 보험료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이 받게 되려면 최소한 20년이 걸릴 거거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 부부 사이를 더 망가뜨리는 일이 되는 그렇죠. 서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싸움이 더 나기 마련이 그럼요. 근데 그 재무 설계해 주신 분이 그거에 대해 전혀 타치를 안 하고 더 사는 거를 힘들게 느끼게 하는 생활비 그리고 그 생활비를 20만 원을 뚝딱 자른 거는 태언니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 이국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에너지와 동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사실 그러면 그 10만 원 적자를 나는 데 있어 이분 친정집에 보내주는 돈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는데 생활비나 뭐 경조사비나 뭐 어디 이런 거에 포함이 해서 살고 계신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용돈이나? 뭐 숨겨진 형태로 들어가 있을 거다. 이 고향에 있는 어머님, 부모님 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동생들 사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보내는데 네. 그럼 보내면서 또 시댁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남편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아 제가 주변에 좀 다문화 있는 분 가족을 좀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보내려고 그래요. 남편 돈에 이게 가져가면 그렇게 눈치가 보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가게를 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게 80만 원 지금 한 달에 버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80만원인데 조금 지나면 100만원 되고 조금 지나면 150만원 되고 200만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훨씬 많아요. 근데 당장 눈으로 보면 남편 입장에서 보면 네가 지금 일 나가면 최소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벌 수 있는데 그 가게 한다고 하면 매달 20만원 30만원 손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부인의 가게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남자분은 가뜩이나 이 190만 원 직장 다니시고 거기다가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까지 들 정도면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고 또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거든요. 아. 되게 그래서 리얼리스트나 로맨티스트의 마음으로 지나니까 아. 이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맞닥차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아 그렇군 근데 이 재무설계사는 서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오빠는 식당 하는 거를 하라 그러고 식당 하는 인정하라고 그러고 네 목표를 하라 그러고 세연님 노후 준비를 1차 목표로 삼으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재무상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숫자만 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당장 줄여줬다는 그 아. 지금 제안을 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두 부부가 서로 양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서로 만족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이 좋았다고 하지만 눈치는 영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분 사연 주신 분 진짜 똘똘한 분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남편분이 아내가 베트남 식당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불만인 이유가 뭐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돈이 안 벌려서. 돈이 안 벌려서가 아니라 네. 네가 다르게 돈을 벌면 더 벌 수 있는데 더 벌 수 있는데 지금 이 베트남 식당을 하니까 네가 벌 수 있을 만큼 못 벌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아내분이 스스로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 그, 120만 원 이상을 벌어서 참 그 부분이 이제 네. 아내분은 사실 100만 원 이상 120만 원을 벌면 남편이 뭐라고 못할 거다라는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지금 80만 원까지 됐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내분이 지금 가게를 오픈하고 했던 기간 그 기간만큼이 지나야지 120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그럼 너무 긴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당사자는 그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남편이 지금 본인이 베트남 식당 하는 거가 저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나가면 얼마를 더 벌 텐데 그런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는 거죠. 단지 그냥 전세금을 이 빼가지고 가게를 하는 거를 남편이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하고 또 그래가지고 번 돈 중에 일부를 친정에 보내는 거가 이제 조금 남편이 불편하다 이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죠. 남편한테 약간 서운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 뭐 고마운 부분도 있겠죠. 남편이 또 가게를 하게 해준 것만 해도 근데 그 자기를 충분히 못 믿는다는 데서 오는 또 여러 가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때부터 막 감정이 여러 가지 복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히 재무 정리하듯이 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법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각자가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서로 대화가 충분히 기대하는 게 되지 않는 거를 뭐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냐 하면 나이 차, 문화 차. 사실 맞아 생각해보면 이게 꼭 다문화 가정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훌륭한 포인트 가정이든 이런 일은 똑같이 생기잖아요. 훌륭한 포인트예요. 문화 차이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하신 마녀가 결혼을 안 하신 걸로 아는데 덤을 많이 받으셨나? 이분은 지금 수준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말은 뭐냐면 저 두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건 나이차 때문일 거야 문화차 때문일 거야 라고 하는 건 그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하는데 각자 서로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정을 못하고 그걸 나이차로 돌리고 문화차로 돌리는 그런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인식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지적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이해력이 생기는 거야. 이 동생분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동생분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오빠 부부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오빠 부부한테 사실 동생분이 시스콜기에 묻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죠. 특히 돈 문제에 관련돼가지고 말을 함부로 막 물어보기가 좀.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뭐를 원하는가를 가족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이야기 안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데 서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빠 부부가 가게를 새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오빠가 더 불평을 하거나 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저 고생을 하고 돈도 못 버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말은 그 전에 가게를 내기 전에 언니는 일을 다니고 일을 다녀서 버는 돈보다 가게에서 버는 돈이 적다라는 것까지도 벌써 캐치를 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재무상담 재무설계 한다고 해줬지만 진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상담은 왜 못 일어날까? 이 사람들은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지 사람을 자체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뭐 파산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든지 뭐 이 재무 상담을 해준다든지 실업 상담을 해주는 거는 전부 다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한 결코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못 해준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어쨌든 간에 이 동생분은 참 훌륭해요. 정말 이 재무 상담의 정체가 뭔지 오빠 부부에게 필요한 상담이 어떤 건지 그걸 내한테 묻겠다고 나서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분을 찾아왔네요. 그 오빠
부부가 받은 재무상담 자료. 우리 그래서 이 표를 딱 보니까 뭐 금방 마녀 씨는 딱 확인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거 포션도 그 45만 원 보장성보. 왜 이거를 언급을 안 했을까? 보장성보면 내가 볼 때는 뭐 오빠가 40대 후반이고 언니가 30대면 노후 보장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 노후를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네. 40대 후반에 급사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위험을 지각하는 거는 똑같은 보험에 대해서 보험료가 미국보다 10배나 비싸요. 그 말은 한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위험을 지각하는 게 미국 사람보다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보험을 내야 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20년 후에 보장을 받는다는 게 정작 진짜 내가 필요로 한 만큼 보장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2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것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험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라고 그러겠지만은 항상 그래요. 보험회사들 삼성생명 뭐 교보 이래가지고 엄청난 빌딩들 들어서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뭘로 가지고 그 빌딩이 들어서 있겠어요? 사람들의 보험료로. 보험료인데 그 사람들의 불안을 담보로 그거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 결과예요. 그거는 엄청난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죄책감과 불안을 담보로 그 건물들이 들어섰다라는 것만 인식하면 보험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의무적인 보험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인식을 하면 먼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보장성 보험은 필요 없어요. 언제 필요하냐? 10년 후에. 그런데 10년 후에 보험을 들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한 보험이 뭔지 알아요? 국민연금? 아니요. 가장 확실한 보험은 이 부인이 하는 가게예요. 가게가 더 매출이 늘고 자리가 잡히고 이게 더 낫다 이 얘기신 건가요? 단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벌다가 장담하건대 10년 후에 한 달에 800만 원 이상 번다고 내가 장담할 수 있을게. 이분이면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똑똑하고 네. 부지런하고 네. 그리고 이분이 30대 근데 자영업 폐업률이 엄청 높아요 요즘에 박사님. 그럼요.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80만 원을 버는 상황이면 꽤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겠어요. 자영업 폐업률이 높은 건 보통 평균으로 이야기하고 개나 소나 다 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차별성 없는 식당을 하면 망해요. 그렇죠. 이분은 무슨 식당이에요? 베트남. 베트남 식당. 베트남 사람이 하는 베트남 식당에 가겠어요. 프랜차이즈 베트남 식당에 가겠어요. 그렇죠. 원조를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설령 뭐 800만 원까지는 못 만든다고 해도 이 일을 쭉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뭐 은퇴를 해야 된다는 뭐 압박도 없고 그렇죠. 그냥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무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말을 많이 하시네 옆에서. 와 멋집니다. 이게 멋지고 훌륭한 말이 네.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당연한 네. 게 어려운 사람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계속 부정적으로 네. 폐업률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90%인데요. 그럼요. 저는 이 남편분의 마음에서 지금. 그렇죠. 네네. 바로 그건 거예요. 남편분이 실제로 부인이 자기보다 월급이 더 많이 또는 수익이 더 많은 가게가 되는 그 순간에 남편분은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부인 식당에 직원으로 들어가시면 그렇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관계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타네요. 이제 그 남편 마음에서 지금 너무 좋네요. 행복해지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남편분의 노후 불안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러네. 이 가게가 자리가 잡히면 창원 놀러 가야겠네 한번.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재무 설계해 주는 분은 이 부부들의 목표 설정이 노후 준비라. 오 마이 갓. 그래 놓고 오빠는 식당을 하는 걸 새언니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걸 1차 목표로 삼았대.
각자 서로 엉뚱한 걸 지금 던져주고 죽으라는 소리지 이제. 이건 진짜 웃겠어요 보면서. 저도.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식당을 하라는 게 지금 뭘 하라는 건지 각자 도생을 하라는 건지. 식당을 하는 게 노후 준비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면 이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갈등해서. 그러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잘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한금알을 꺼낼 것인가. 아니면 그 거위가 튼튼하게 잘 지내가지고 또 다른 거위를 하나 구해가지고 새끼 거위를 많이 많이 낳도록 만들 것인가. 재무서 해결을 하는 분이 그런 기본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지금 이런 황당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근데 이 재무 설계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로 해서 하니까 이분은 거의 진짜 보험 쪽 관련된 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 정확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전혀 타치를 안 하신 거예요.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냥 그대로 두고 아니면 보험회사가 지원해주는 재무 설계 상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 밑에 다른 또 의도가 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다 그 밑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어가지고 이 재주는 뭐가 부리고 뭐 이 돈은 누가 챙기는 아주 전형적인 또 아 좀 그건 무서운데요 듣고 보니까 아, 그런가요? 이게 무서운 거야? 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워요?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서 이분이 보험 관련된 쪽에서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네. 좀 놀랐어요. 왜냐면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은 다 그쪽 배경이 있는 분들이 아, 그 네. 활동을 하거든요. 뭐 꼭 제가 보험회사 후원 정부 사업이라고까지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냥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다 나름대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를 느끼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 재무설계 상담에서도 에센스는 숫자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면 노후설계라는 거는 본인이 근본적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불안에 대한 대비라는 거를 확실히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오빠는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언니는 양육비, 직구입 등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 그럴 때 오빠의 노후 준비라는 거 오빠가 나이가 내가 이 부인보다 10살 이상 많고 또 거기서 애가 어리니까 더 자기 노후에 대한 불안인데 그 노후에 대한 불안을 지금 부인이 이미 훌륭하게 해법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오빠는 지금까지 부인이 지금은 돈을 못 벌어도 매년마다 벌이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기대를 해봐. 이거는 은행의 복리로 해서 이자가 늘어난다는 그 짜릿함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해가 되세요? 입을 로또 맞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료 45만 원을 아예 그 중에 30만 원을 그냥 베트남으로 보내자. 그리고 15만 원은 모았다가 2년에 한 번씩 처가댁에 방문하는 걸 하자. 이렇게 되면 부인 입장은 더 힘나서 그냥 그렇죠. 야. 이게 진정한 보장성 보험이 사용되는 용도라는 걸 알려주면 좋네요. 막 기분이 엄청 좋아지죠. 좋은데 예. 이 남자분 남편분 이 동생이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설득도 안 될 거고 방송을 듣게 하면 되잖아. 왜 동생 입 아프게 그냥 황심소 링크 에피소드는 딱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왜 참 짠 선생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짠한 생각만 생나요. 짠 하거든 아니면 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내 마음대로 되면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러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심리 이건 뭐라고 그러죠? 노예? 언제 그 노예의 틀에서 벗어날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기대해봐요. 네. 자 오늘 두 분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누구신데요? 짠이에요. 누구신가요? 마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